안녕하세요. 테그마트의 이태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곧 500 구독자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피곤할 때도 그런 힘나는 댓글 보면서 또 다음 글도 준비하고 또 다른 영상들도 준비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교류와 그다음에 서로 응원되는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0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한 물건은 제가 캘리그라퍼다 보니까 액자를 준비했어요. 제가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쓰고 그린 그 캘리 액자 8개를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를 소개를 하자면요. 조금 작은 액자부터 이렇게 이 글씨 항상 봄이라고 써진 이렇게 심플한 액자가 하나 있고요. 이 글씨는 실제로 보시면 이 항상 봄이라는 이 글씨가 약간 펄이 있어요. 펄. 반짝거려요. 그래서 심플하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더욱 밝게 빛나는 네일이라고 이렇게 글씨와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역시 심플하게. 지금 유리 때문에 앞에 여기 커버 때문에 조금 비치긴 하는데 심플하게 인테리어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시 심플하게 너무 과한 다들 취향이 다르시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쓰고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런 액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글씨를 썼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떤 누구에게 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문구를 써야 될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조금 재밌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밥값은 하고 살자 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위에 공깃밥 보이시죠? 위에 공깃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밥값은 하고 살자 이렇게 조그만한 액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멈추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라는 이런 액자가 또 있고요. 달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도 실제로 보면 약간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립니다. 달팽이가 약간 달팽이 집이 우주 같기도 하고 이런 액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은 지나가고 사랑과 행복만 가득이라는 이렇게 심플한 액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액자들의 글씨체가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글씨체에 어떤 문구를 가져가실지는 모르겠으나 만족하셔야 됩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걱정은 지나가고 사랑과 행복만 가득이라는 꽃한 송이가 이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액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A4 사이즈인데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적었습니다. 하트가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액자는 시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추첨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받으셔도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대에게서 나오는 도다 라는 시편이 적혀있는 이 액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점을 제가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모 방법은 제가 본문에다가 간단하게 올려놓겠습니다. 복잡한 건 없고요.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해서 추첨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500명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에게는 조금 의미가 크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 조금 더 의미가 큽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아침마다 따뜻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녹음해서 올려드릴 테고, 조금 아침에 바쁘신데 이렇게 알람 울리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들으실 분들은 알람을 좀 꺼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으면서 따뜻한 마음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브이로그도 간간히 올릴 테고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퍼니까 캘리그라피 하는 영상도 종종 올릴 테고, 그 다음에 노래 커버하는 영상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전문가적인 분들도 많고, 가수분들 뺨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노래 커버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간간히 좋은 노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이 채널 이웃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 이웃분들도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00분이 넘었을 때 그때 실방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